예, 반갑습니다. 완장을 하셨네? 완장. 오늘은 완장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신목. 예, 오늘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첫 영상으로, 먹방이 아닙니다. 오늘은, 초간단 요리 아주 저렴하면서 진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몇천 원만 있으면 돼요. 예, 몇천 원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훌륭하고 고급적인 재료를 제가 만나서 제 입에 딱 맞는 아주 맛있는 안주를 만나서 안주거리를 만나서 요리죠. 요리인데 뭐 누구한테는 안주가 될수 있고 안주로 좀 어울리긴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저렴한 안주, 초간단 메뉴. 그리고, 이 재료조차도, 많이 필요가 없는, 그런 초간단 안주. 뭐, 조금 호불호는 갈릴 수 있습니다. 호불호는 갈수 있는데, 어느 나라, 특정 나라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즐겨 먹는 또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아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페북에서 한번 살짝 소개했더니 그래서 그거를 초간단으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송화단입니다. 송화단. 송화단. 이런 중국 마트나 월드마트에 가면 송화단 있어요. 아니면 달라고 하면 되고, 요 보면 이 비슷한 염지로 먹는 게 있고, 요거는 염지가 안 하고 발효를 한 거예요. 이런 왕겨나 뭐 이런 걸로 싸서 생거를 했는데 요거를 발효시킨 음식이에요. 근데 이게 논란이 좀 있었죠. 예, 이게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람 먹을 음식이 아니다. 이거는 통하다는. 그래서 중국이 발끈했죠. 니들은 면이나 먹는 나라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없고요. 제가 이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구입법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싼 데는 3,000원, 엊그제 갈 때는 4,000원, 저쪽에는 4,500원을 받아요. 그래서 좀 비싼 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3,500원대,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송화단. 굉장히 꼬리꼬리한 발효식품이에요. 생 거를 한 3개월을 삭힌 건가? 그런 발효 요리인데, 생각 외로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이거 좀 까볼게요. 이한 팩에 6개가 들어있어요, 6개. 송화단 6개. 중요한 거는, 암만 맛있고, 괜찮은, 누구한테 입에 맞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발효식품이다 보니, 너무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사이드로 해서, 안주로. 솔직히 이거, 계란 2개면, 소주 한병 먹고 낫습니다. 맛있게 먹는 법,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재료는 별거 없습니다. 송화단, 계란 2개, 그리고, 생강이 필요합니다. 생강이랑 와사비. 와사비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고기보다 육류보다 해산물을 좋아하는데, 와사비 간장, 요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생강이 없는 분은 생와사비 같은 거 곁들여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해물감자랑이라고도 하고 참깨간장, 요거 굉장히 맛있어요. 뭐 볶음 요리 소고기 볶아 먹어도 맛있고, 이것도 좀 가격대 천차만별인데 8,000원에서 뭐이 정도 할 겁니다. 용량이 크니까 오래 요리에 오래 쓸수 있어요. 그리고 매운맛을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2개 썰어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쁘게 하려면 파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칠맛을 내려면 요런 게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먹방은 이 소갓날은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 다음 먹방에는 오늘 제가 봉사 교회당 봉사, 어린 신앙으로 교회당 봉사 갔는데 김치를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남은 먹방하고 남은 굴도 있고, 그래서 초간단 혼자 먹지만 혼자 뭐 수육 같은 거몇 근씩 삶아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지혜를 내서 혼자도 먹을 수 있는 초간단 수육보쌈을 만들어 볼 건데, 이거는 조금 수육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송화다 이렇게 껍질이 돼 있어요. 어떤 거는 녹색이고 이렇게 파란 건데, 중요한 거는 아까 그 그림에서 요 까만 거를 찾으시거나, 모르시면 마트에서 송화단을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송화단을 두개 따고, 아까 내가 줄이 필요한데, 어쨌든 뭐제 요리방은 무슨 특별한 거를 알리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요리인데, 아직 지금 산행물에 자연적인 요리가 별로 없어요, 재료가.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요리들로 소개를 하고, 추후 산행물에 버섯이나 뭐 여러 가지 먹을거리들을 만나게 되면 꼭 자연 요리의 국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화당 하나 깠죠? 두 개가 필요합니다. 예, 혼자 먹는 기준이에요. 혼자 먹는 기준. 예, 이 송화단 두 개면, 안주로, 굉장히 독특한 맛으로, 반찬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두 개면 됩니다. 예, 송화단 껍질 잘 까져요. 다른 염지계란보다는 잘 까지고, 보시면은 잘 까져요. 속은 염지계란과 틀리게 얘는 젤라틴 형태로 나옵니다. 젤리 같은 형태, 엄청 탱글탱글해요. 탱글 탱글 탱글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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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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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글,
냄새를 맡아보면 일단은 없어요. 이 속이 이 노른자가 꼬리꼬리한 거예요. 노릿거리한 노릿거리 이거는 그냥 무슨 젤리 먹는 맛이에요. 탱탱하게 맛있는 맛인데 이 속이 꼬리꼬리한 건데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부 반응 있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드시지 말아야죠. 예. 한국에도 이런 독특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게 이런 요즘 여러 마라나 뭐 마라상궈나 마라홍궈나 마라탕이나 마라롱샤나 뭐 아니면 또 향나 뭐 이런 음식들 외국 음식들 뭐 여러 가지 베트남 음식들도 괜찮고 이런 걸 맛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무역으로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합니다. 두 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라야 돼요. 왜냐면 하나로 이렇게 먹었더니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맛있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두 개를 했습니다. 두 개를 깠어요. 깠고 필요한 게 생강, 마늘 요거면 다 됩니다. 예.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 파가 좀 들어가면 좋고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의 영상에서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음료수로 대신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저기가 필요한데 밧줄이 필요한데 자르는 게 잠시만요. 짠. 네, 다시 왔습니다. 필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깜빡해서 낚싯줄이 필요합니다. 낚싯줄이 혹시 없으신 분들 주부님들은 실로 해도 됩니다. 실 명주실 같은 걸로 요걸 자르기 위한 이쁘게 자르기 위한 수단으로 예전에 제가 냉면집을 했었는데
계란 많이 잘랐죠, 실로. 예. 예, 실을 지금은 여기다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일단은 반을 자릅니다. 반을 실로 자르고 잘 잘라집니다. 실로 다시 반대로 옆을 이어서 반을 또 자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분의 2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라가 하나 필요하죠. 사라에 아무래도 예쁘게 담아야지 음식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먹이든 누구를 주든 예쁘게 담는 게 중요하죠. 이 사라가 좀 커서 3개가 정도가 필요할 것 같네요. 저는 혼자 먹으면 한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네. 이렇게 4등분을 합니다. 실로 4개만 할까요? 일단 뭐 제가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아이고 잘못 잘랐네. 이쁘게 잘라야 되는데. 예, 계란도 잘라본 지 오래됐더니. 예. 그릇에 따라 다 다른 형태로 나오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송화단. 이런 비주얼이 나옵니다. 이런 비주얼. 송화단. 이런 색감의 비주얼.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꼬리꼬리해요. 여기에 생강을 안 닦았네. 생강은 한 이 정도면 많을 겁니다. 네, 이 정도 쬐끄만 거 한쪽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많을 것도 같고 뭐 생강 좋아하시면 생강을 좀 많이 넣으시면 되고요.